예루살렘의 아이만은 제 일부가 정의의 집입니다. 정의의 집이 뭐냐면 아이만을 재판하는 바로 그 법정을 부르는 이름. 그곳이 정의의 집이었어요. 1961년에 37개국의 TV로 생중계를 하면서 전 세계로 이제 방송하는 운명의 그 재판이었습니다. You are accused before this court according to the indictment which includes 15 counts. Do you admit the first count brought against you? 당신이 나 안플라게 nicht schuld. 그 논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나치 독일의 군인 공무원이었습니다. 행정직을 맡았고 거기는 유대인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상부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만은 총 33번의 재판을 거치게 되는데 아이만의 생애를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만이 원래 뭐 했던 사람일 것 같으세요, 엄 씨? 원래 직업, 노동자의 외판원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이 사람이 나치당에 가입을 해요. 근데 가입하는 그 과정도 그 친구가 우리 나치당에 가입할까? 월급 잘 줘? 그래? 이러면서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이 사람이 언제 두각을 나타내냐면 조직적으로 유대인을 추방하거나 수용소로 보내는 단계가 1938년이거든요. 그 즈음에 여기 있는 아이히만이 맡은 역할이 바로 수송 담당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아이히만이 뭘 만드냐면 아주 효과적으로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을 국외로 추방하고 수용소로 보낼 수 있는 생산 라인 건물을 디자인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들어가잖아요. 뭐 뛰어다닐 필요도 없어요. 입구로 들어가요. 서류를 줘. 작성해. 내면 도장 찍어주고 옆에 가서 서류를 받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정리가 다 돼. 그래서 제 재산을 독일에 헌납하겠습니다. 서명하고 쭉 올라가 2층 올라가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거기서 도장을 찍어서 여권과 함께 주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독일에서 추방, 내지는 당신은 수용소로. 요 생산 라인을 만들어요. 근데 더욱더 놀랍고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이만은 재판 과정 중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립니다. 아이만이 뭐라 그러냐. 몇 명 되지 않는 독일인들이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어떻게 수용소로 보낼 수 있었겠냐. 그거 전부 다 유대인들이 도와준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 완장찬 사람들, 별표단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판 행위야.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음의 가스실로 보냈다라는 거지.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이만은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이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있는 아이히만이 정신적으로 동요하는 시기가 와요. 이제 39년이 되면서 히틀러의 계획이 바뀌어요. 수용, 무가치, 최종적 개결 방안, 절멸. 다 죽여버리자는 거죠. 그걸 이 사람이 문서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은 게 1941년이에요. 학살센터가 있는데 가서 조사를 하려는 거죠. 갔어요. 가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끔찍한 광경을 봤습니다. 구덩이가 거기 있었는데 지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치 샘처럼 피가 땅에서 솟구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만이 이 장면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평상시에 상처가 나, 야, 나 비웠어. 상처를 보여주자. 으! 이러면서 상처도 못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마음 약한 사람이라니까. 남의 상처도 못 보는 사람이 이걸 본 거예요. 완전 멘탈의 붕괴 겁니다. 이 멘탈의 붕괴가 1년 만에 사라집니다. 당시 이제 반제회의라고 지명의 이름을 딴 회의인데 그 히틀러의 최측근 차관급 인사들 13명이 모이는 자리에 서기로 참석을 해요. 서기로. 가서 회의를 서기로서 기록을 하는데 이때 아이만은 모든 생각이 지워집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래요. 유대인 몇 명은 어디로 보내고 여기서 최종 계획을 실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선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학살이 아닙니다. 그죠? 통계였고 총통의 명령을 시행하는 공무원이었고 그냥 이것은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행위일 뿐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정당화를 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나라 왜 내가 봤으니까. 하지만 난 죄가 없어. 왜? 나는 시키는 대로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니까.
이게 당시에 아이만이었어요. 44년쯤 되면서 국가가 기울게 됩니다. 패전에 패색이 짙어지죠. 15년간 도망다니다가 붙잡혀왔어요. 붙잡힐 때도요. 모사드가 가서 팍 납치한 다음에 귀에다 대고 속삭였대요. 너 이름이 뭐야? 어찌 보면 아이만은 그 정의의 집이라는 그곳에 들어올 때부터 사형이 결정되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히만의 모습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한나렌트가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사유라고 그래요. 무사유. 무사유가 뭐냐면 생각 없이 사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에 선한 역할을 미치는지 아니면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관심 없이 그냥 거대한 제품의 부품처럼 무사한 일로 시키는 대로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우리네 인생. 이 인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다 끄집어내서 합친 것보다 생각 없는 무사유가 더욱더 위험하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여기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강독을 마무리하겠습니다.